학교 관련해서는요, 지금 거의 50일 되어 가는데, 이제 내일 합동 영결식을 마지막으로 이제 잘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 유가족 측에 이제 그 요청이 있어서 3일을 더 미뤄서 20일 날 영결식만 하고 다 마무리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에 이제 변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일성 아파트 찾아뵌 거는 이런 취지입니다. 뭐냐면 제가 시장이 되고 이제 한 2년, 며칠 있으면 2년 돼 가거든요. 7월 1일. 그런데 우리 이천시가 농촌과 도시가,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서 옛날 그 전통 마을은 그래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는 기회 좀 많은데, 상대적으로는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이 소통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오래됐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인구도 더 많고, 또 굳이 따지자면 세금도 더 많이 내는 우리 공동주택의 그 주민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안 듣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옳은 말씀이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천에 있는 그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으시고 한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다 듣고, 거기에서 우리 이천시가 그 청을 공적인 요청으로 삼아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해 드리면, 제가 말로만 뭐 시민이 주인이 이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들께서 낸 세금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거가 가장 바람직한 이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뭐 화재 참사도 말씀드렸지만, 그보다는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저희들 일상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거든요. 그래서 그동안도 참 많은 노력을 해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부나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봐오셨지만, 사실 그전에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었던 거는 정부의 또 노력도 물론 있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사람 만나는 일을 자제하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지난주 주말 가까이 이제 11번, 12번, 13번 확진자가 나타났고, 또 오늘도 우리 이천 시민은 아니지만 서울 사시는 분인데 여기 이제 제1고의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전수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오늘 또 동영상을 찍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꼭 이것만큼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찍어서 시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네, 이 감염병은 그 시민들께서 꼭 이렇게 지켜야만 되는, 그것만 지킨다면 이 자리에 사실 저희들이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보균자가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내일 이제 보균자로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으면 안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 전에 우리 그 외국에 유학 갔다 온 그 여학생 하나가 와서 이제 가족들과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았더니 그 다음날 확진자가 되었는데, 그 가족들 함께 그 생활했던 가족들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그 저기 역학조사관들이. 그건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세 명이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이거. 방도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만. 그래서 그 정도면 감염이 안 됐어요.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역시 감염도 안 돼서 자가격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 각자가 지키는 이 예방수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예. 네, 같이 있다는 것으로 걸릴 수는 없어요.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게 아니니까 이 접촉을 통해서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마스크 쓰시고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서울이나 특히 요즘에 서울 아니겠어요? 대도시를 다녀오시면 적어도 3일은, 3, 4일은 사람을 안 만나셔요. 자기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2011고 이제 지금 학생들 전수조사를 하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보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수습할 수 있는 대로 수습을 하고,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터지면 이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구가 그랬고 우한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뭐 이 자리가 아니고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성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으로서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신지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는 그러한 장이고, 저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듣고 시장에 반영하는 그런 시간을 삼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라도 편하게 주시고 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정해진 룰은 아니고요. 예, 그냥 흐르는 대로 이렇게 저 흘러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일성 아파트는 97년대에 이제 건축이 돼가지고 지금 한 28년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아파트가 좀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 박원선 공장님 계시지만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예, 나름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저 주변에 이제 대단히 아파트 보충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조금 좀 예전과 이제 달라진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시대적으로 어쩔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예, 여튼 저기 저희 일성 아파트를 대표하는 예, 우리 이금자 노인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편안하게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네. 예, 그다음에 예, 유경환 우리 먼저 노인회장 전직 노인회장님 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성 아파트 최고 기쁜이 우리 김하순 분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항상 예, 음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우리 홍유표 사무할 지도자님 나오셨습니다. 이천 나염을 하시는 저 우리 강영희 분회장님 예전에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일성 아파트가 빛났던 자리였습니다. 우리 강영희 전 분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예, 저희 아파트를 10년이 넘도록 예, 하나부터 열까지 꿰고 있는 우리 고재복 소장님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다 정말 중요하신 보건계의 달인 의원님, 네, 우리 일성 아파트의 감사 네, 일정이 이어져 회계위원으로 참석법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회 회원이신 권대섭 어르신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무원이 됐어요. 네, 정무원 어르신 나오셨습니다. 부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저희 일성 아파트는 이렇게 이제 화합된 모습으로 예, 나름 재밌는 예, 아파트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어지는 예, 건의사항으로 우리 유경환 예, 전 노인회장님께서 건의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의 드릴 점은 사실 우리 일성 아파트가 고층이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환경도 좋고 공기가 좋았었습니다. 예. 싶었어요. 저희들 이천 제1고등학교 앞에 부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거는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그게 교육청 부지죠, 이제 제1고 시스 부지인데,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그 교육, 우리 땅은 아니지만 그 시가 원하는 용도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노력하는데, 그동안은 도교육청이니까 이제 도립 도서관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왔던 부분이고, 그것만으로 이제 우리 이천시는 양이 잘 안 차니까 추진이 좀 잘 안 됐던, 뭐 땅 소유자하고 실제로 사용할 우리하고 이게 마음이 맞아야 뭐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그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이제 중앙 지금 그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은 생활 SOC라고 그래요. 시민들이 살아가시는데, 생활하시는데 기초가 되는 인프라들을 많이 충분하게 만들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 더 올려야 된다. 예산을 그쪽으로 이제 막 투입하겠다는 건데,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역점을 두고 달려가는 방향을 딱 캐치해서 그 사업을 준비하면 이제 예산을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 공모 그 사업, 거기에도 이제 당당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2위를 했죠. 2위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하고 또 중앙에서 또 SOC 그 사업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예산들이 이제 확보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라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뭐 문화 활동, 뭐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순수하게는 다른 요청도 많이 있었었어요. 이를테면 뭐 어린 아이들 그 거기서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설도 보자고 했는데, 뭐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하자 해서, 뭐 이제 설계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매우 훌륭한 그 모양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도 사실은 뭐 지금의 이 도로가 아까도 농업 도로 있죠. 하층 따라서 그거를 피는이 많으니 했는데, 교육청이 뭐 그것은 도대체 땅을 양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원래 그대로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또 확장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검토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정도 진행이 됐고,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더 자세한 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소장님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 제가 그럼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요건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지금 이 농수로가, 예, 이 농수로가 아침에 이제 등교 때, 예, 아침에 이제 저희 하이닉스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외부에서 저는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일 못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시장이니까 시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다 들어드리면 속된 말로 이렇게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하고 안 맞는 거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여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길진 않습니다. 저는 시내에 이 찻길에 있는 그 노견 주차장, 이것 때문에 시 경관을 다 망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차가 공간이 부족한 건 맞아요. 맞는데 저는 기존에 있던 그 노견 주차장도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힘이 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방향으로는 제가 좀 쉽진 않고 제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런저런 또 제가 앞으로 그 도와드리는 그 방향에 이게 오픈되어 버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요청 주신 그 방향으로는 길에다가 금거 놓고 차를 세우게 하고, 어떤 때는 시내에서는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나오다가 운전자가 안 보여요. 아이가 죽고 막 이래요. 그게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방법이 아닌 방법을 한번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권장이 있고요. 네. 아까 전에 저기 저 총장님 이야기한 그 도로에요. 그 진입로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은 농수로가 오픈이 된 데가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레일을 철제 가드레일을 해놨는데
아주 저 덜렁덜렁하고 좀 저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 여 서인성 여기 여기 성건설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거 이 조합원들 이제 단톡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 나오는데 이쪽에 롯데 3차가 들어설 건데 73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3층이면 저희는 그냥 완전 예 깜깜이거든요. 저희 아파트하고 바로 맞다가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거기는 제가 안 가도 일성 아파트는 올 테니까 예,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뭐 말과 생각은 똑같은 거거든요.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막 73층 얘기하니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못하게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저는 들어본 적도 아주 걱정하지 않아요. 그 조합원들 단체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믿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아이고 현장으로 갈까요? 예예 예. 이게 옛날에 없는 건데 다른 것들은 여기하고 이제 그 공사하는 걸 측량을 해가면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면 여기 화소선을 돌린다는 게 어디까지 반응할 상황이에요. 국제가 되면 여기가 증가하나요? 네. 이게 여기서 걸어오는 나라라서 풀어놓고 학생이 아니고 막 뛰어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접촉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에다가 저희한테 내세야 되겠죠. 네, 그럼 저희는 의사는 있거든요. 요 땅이 한 100평 정도 돼요. 그 안에 거? 예, 예. 그러면은, 그 막아. 아니, 저희 아파트한테 매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아파트에서 사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저희 아파트 소유로, 다른 데로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여기다 도로를 만, 차량이 다니면 인도를 세워서 만들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그 앞에가 얼마큼. 지금은 저희가 그 들어오는 진입로에 CCTV를 설치를 하려고 저 차단기 이거를 하려고 해서 뒤에도 설치해요? 아니요, 아니요. 브라운스톤이. 예. 아니, 저희가 아파트는 이제 백일동.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